이렇게 하늘을 계속 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데 반해 풍량의 세기가 정말로 셌거든요.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0개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터넷에서 너무나도 핫한 이 미니 터보건이 광고 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해서 정말 많은 종류의 이런 미니 터보건들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알리나 테무에서도 정말 많은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호기심에 예전에 한번 샀었던 제품이었는데 요 제품의 경우 생각보다는 바람의 세기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크게 만족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제품의 경우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면서 느꼈는 부분이, 아, 이 정도 바람 세기와 이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요 제품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스펙값은 어떠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국내 베스트 브랜드의 터보건입니다. 일단 제품을 담을 수 있는 파우치, 한글 사용 설명서, 제품 본체, C타입 충전 케이블, 좁은 노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품의 경우 13만 RPM 모터 장착으로 굉장한 바람 세기를 가졌었고요.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 탑재로 타 브랜드 제품 대비 20에서 30% 정도 사용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260g의 가벼운 무게, 제품 금액대도 동일 스펙 제품 대비 최저가인 7만원 중반대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공구회사 중 하나인 이 베스토 브랜드에서 침수와 파손을 제외한 나머지는 1년 동안 무상 AS가 지원이 된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미 지금 이런 터보건을 하나쯤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어떤 터보건을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기존에 알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던 제품과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바람의 세기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13만 RPM이라는 모터의 스펙값이 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가장 먼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게가 지금 베스토 터보건 자체가 훨씬 더 묵직합니다. 무게를 한번 측정해보면 지금 베스토 제품이 254g 나가고요. 그리고 알리에서 직구한 제품은 18g이 나갑니다. 30g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일단 무게에 있어서 확실히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요 제품의 경우 지금 10만 RP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에 쏘더라도 물론 시원하긴 하지만 살이 파고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부분 없거든요. 근데 지금 베스토로 하면은 제 살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확실히 표현이 되거든요. 첫 번째 확인을 하시면 좋은 부분은 이 터보건의 최대 RPM이 얼마냐가 되겠고요. 그리고 작동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트리거를 연속으로 두 번 당깁니다. 딱, 딱. 자, 요게 지금 1단의 바람 세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2단, 한 번 더 누르면 3단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1단으로 돌아오고요. 끄기 위해서는 2초간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그리고 터보로 사용하실 때는 트리거를 누르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지금 이 노즐의 경우 자석으로 붙었다 뗐다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더 좁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좁은 노즐을 이렇게 끼워주시게 되면은 좁은 곳에 사용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즐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어떻게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에다가도 한번 쏘아보고요. 그리고 테니스 공도 하늘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알리에서 샀는 제품입니다. 자, 다음은 베스토 터보건 가보겠습니다. 차이가 확실히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제가 테니스 공을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작은 기계가 위로 올리기에는 조금 무거운 느낌인데 일단 제가 알리에서 직구한 제품으로 먼저
한번 쏘아 올려 보겠습니다. 자. 자, 최고 바람 됐고요. 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근데 다시 베스트 터보건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늘을 계속 떠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을 내보내는 이 세기가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것 같고요. 내친 김에 바로 자 일단 알리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6 45에서 46 정도. 자, 베스트 터보건 147, 148 정도 나옵니다. 자, 알리 제프. 자, 다음 베스트 갑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제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모두 마쳤는데요. 왜 이 작은 미니 터보건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작고 가벼운데 반해 풍량의 세기가 정말로 셌거든요. 일반 한손 송풍기보다도 오히려 풍 속은 더 세게 느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한 환경 이외에도 캠핑을 가서 장작에 불을 붙일 때, 그리고 차에 눈이 쌓였을 때, 차에 세차 후 물기를 제거할 때, 기타 등등 바람이 세게 불어져서 좋은 환경이라면 어디든지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를 완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이렇게 1단일 때 2시간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졌고요. 2단일 때 1시간, 그리고 3단일 때 30분, 그리고 터보로 사용할 경우에는 10분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조금 단점이라고 느낀 부분은 터보 모드로 사용할 때는 트리거를 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 바람이 세게 나와서 좋았지만 트리거를 누르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먼지를 흡입하는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 후레쉬 역할로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후레쉬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무튼 정말 계속해서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게 놀랍기만 하고요. 오늘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베스토 한국 본사에서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0개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영상을 촬영했으면 뭐 사용한 제품 포함 2개 혹은 3개만 제 사비로 이렇게 나눠드렸을 텐데, 오늘은 정말 감사하게도 본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사용해볼 수 있게 되었고요. 늘 하셨듯이 요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 굉장히 덥고 습합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작업장에서 일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화이팅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